지금 투어 도중인데 진짜 너무 투어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팁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이제 빨리 ATM을 찾았어요. 근데 이제 물어봤는데 너무 친절하게도 진짜 너무 과한 친절로 이 투어를 멈추고 그 호텔에 들어가서 ATM을 이용하게끔 해줬거든요. 딱 생각해도 호텔에 ATM 수수료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진짜 그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나를 위해서 투어를 이렇게 멈추고 해줬다라는 거에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결국 돈을 뽑았거든요. 근데 100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만원 정도를 뽑았는데 6천원 6천원이 나갔어. 이게 말이 돼? 수수료가 6천원 20% 수수료가 20% 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. 진짜 막 속이 엄청 쓰린 거야. 아무것도 안 했는데 6천원이 나갔어. 근데 모든 ATM기가 이렇게 수수료를 뜯어가는지 아니면 그게 호텔에 있는 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속상해. 아 ATM에서 돈 뜯길 때가 제일 속상하죠. 진짜 100레이만 뽑아서 다행이지 그 이상 뽑았으면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. 더 뜯어갔을 거 아니야. 아니려나? 그냥 무조건 얼마든지 20레이만 뜯어갔으려나? 루마니아에서는 이 은행에서 뽑으면 좀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. 저번에 실수를 딛고 해볼게요. 200론 하면은 6만원 정도 하거든요. 200론을 네 얼마가 수수료가 될지. 잠깐만 이게 얼마야. 50달러? 아 뭔지 몰라. 아 몰라 그냥 돼버렸네. 뭐야? 아 돼버렸어? 네 몰라. 수수료는 근데 따로 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번에 수수료가 따로 나갔거든요.